피골이 상접한 그런 진짜 등 라인이랑 뼈랑 이렇게 다 느껴지는 무언가가 만져지는 거야. 야, 무슨 일 아냐고! 미! 미! 여고! 안녕하세요. 미미여고입니다. 미미! 아니, 여름도 아닌데 웬 공포 특집이냐 하시겠지만 네.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. 왜냐면은 네. 여름에 남양 특집을 하는 건 너무 뻔하잖아. 그래서 겨울에 우린 남양 특집 준비한 거야. 발상의 전환.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저희가 서로 알고 있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좀 하다가 네. 마지막쯤에 저희가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서 창작 실력을 보는 거지. 그래, 나 두 개나 지어낼 거야. 삐미! 옛날에 어떤 네. 어부가 있었어. 근데 그 어부가 바다에 나간 거야. 그물에 탁 던진 다음에 착착착착착착 해서 탁 건져 올렸더니 댕강 잘려있는 사람 머리가 있는 거야. 진짜?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사람들이 다 놀란 거지, 어부들이. 연기를 승부하겠다. 이게 눈 감고 있던 머리가 텅! 뜨는 거야. 아, 그 머리가 오사카 이러더래. 아, 너 이름이 뭐니? 이랬대. 그랬더니 오사카 너 어디서 살다 왔는데 너 어디서 온 거야? 너 어디서 대체 어디서 태어난 애야? 그랬더니 오사카 왜 어떻게 된 거야? 사람들 난리 난 거. 그럼 너의 죽인 사람은 누구야? 방어! 정말 무섭죠? 그 다음 무서운 얘기로 안내하죠.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. 아, 경험담이죠? 아, 지금은 가위에 거의 안 눌리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가위에 진짜 많이 눌렸어요. 진짜 너무 자주 눌려서 처음에나 놀라지 사실 눌리면 그냥 아, 또 가위 눌렸네 약간 이러면서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낮이었어. 그냥 교복 입은 상태 그대로 침대에 탁 누웠어. 살짝 잠이 들었나봐. 근데 딱 가위가 눌린 거야 내가. 근데 그때 제 포즈가 어땠냐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팔로 이렇게 위에 이불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. 아, 가위 눌렸다, 빨리 가위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에 힘을 줬어. 근데 절대 내 손에 그런 촉감이 느껴질 만한 물체가 전혀 없었는데 골룸같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진짜 등 라인이랑 뼈랑 이렇게 다 느껴지는 무언가가 만져지는 거야. 너무 무섭잖아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톱으로 그거를 보이진 않아. 손톱으로 그걸 진짜 개세게 내가 이렇게 했어. 근데 내가 그거를 세게 누를수록 숨이 턱 막히는 거야. 숨을 못 쉬겠는 거야. 그 나는 순간 그때 어린 마음을 생각했지. 이것은 이것과 나의 싸움이다. 그래서 막 진짜 있는 힘껏 이렇게 손톱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딱 어느 순간 가위가 딱 풀리면서 숨이 탁 쉬지는 거야. 근데 진짜 숨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와. 차올랐거든?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어. 근데 이때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자다가 너무 더운 거야, 내 방이. 그래서 너무 더워서 분명히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아, 진짜 너무 덥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실로 가서 털썩 누웠어. 근데 털썩 누운과 동시에 갑자기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비디오 돌릴 때 띠링 이런 소리 나잖아. 그것처럼 갑자기 몸이 휘릭 하면서 탁 다시 침대에 가 있는. 아, 진짜. 아, 왜 지어내 벌써. 진짜 나의 모든 걸 걸고 진짜. 그래서 탁 근데 나는 분명히 방금 거실에 가서 누웠거든.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 방으로 달려갔지. 어, 그랬더니 다시 소용돌이가 확 치면서 네 방에 뚱뚱이니까 그게 괜찮은데? 난 가위도 안 눌리고 원래 진짜 이런 거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거든? 대학교 때였어. 뭘 연습하다가 내가 엄청 늦게 끝나가지고 혼자? 어, 혼자서. 우리는 거의 혼자 들린 적이 없는데. 그러니까. 다 같이 다녔는데.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날이 유독 기억이 나. 어. 18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어. 18고개가 진짜 한 30분 정도 올라야 되는 그런 언덕이거든요. 저희 학교에 있는. 진짜 욕 나와서 18고개라고 이름 붙였거든요. 어. 근데 거기가 얼마나 음산하냐면 약간 저희가 산 쪽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막 고라니 뛰어다니고 밤 되면은 거기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리가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괜히 혼자 가려고 하니까 좀 무섭잖아. 그치, 밤에. 근데 그때 더 무서웠던 게 비가 진짜 억수 장대비가 내렸어. 진짜 딱 18고개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. 막 여기 귀 옆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바람 아니야? 아니 진짜 누가 이런 느낌이 레아찜!
말아. 근데 내가 왜 그걸 왜 귀신이라 생각하냐면 이 부분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. 이 부분만 내 찐이라고. 알겠어. 내가 무서운 이야기 지어볼게. 옛날에 조은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. 근데 은희는 매주 로또를 샀어요.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된 거야. 1등이 돼서 30억이 된 거예요. 새우 30억. 근데 절친한 친구 연주가 실수로 그 종이를 불태운 거예요. 그래서 아! 아! 연주야 너무 고급지지 못하다 그거는. 아! 내가 지어내볼게. 모든 물건에는 다 생명하고 감정이 들어있는 거 알아? 근데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? 여기다 라면국물 흘리고 막 다 떨어뜨리고 이러는데? 그거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야. 알았어. 껌이 있었어. 어, 그 씹어먹는 껌 맞아. 근데 그 껌은 이제 자기의 꿈이 그거였어. 나는 인간 나한테 맛있게 씹혀진 다음에 껌종에 싸가지고 이제 저 세상 가는 게 자기의 꿈이었던 거야.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껌을 샀어. 그래서 껌 씹은 거야. 껌은 너무 행복했지. 자기가 원하는 대로 씹히고 됐으니까.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껌을 아스팔트 바닥에 툭 뱉은 거야. 그때 껌 깜짝 놀랐어. 어? 내가 생각한 꿈은 이게 아니라 종이에 싸져가지고 저 세상 가는 게 내 꿈이었는데 막 껌은 이제 너무 슬프게 시작했어. 처음에는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?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껌을 팍 밟은 거야. 그래서 그러면 아 그 사람이 아 껌부터 나 재수없어 이런 거야. 근데 껌은 그걸 듣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. 그래서 왜 무서운 얘기라고 이거. 껌이 너무 슬픈 거야. 무슨 참기 챌린지. 그 다음에 또 껌이 또 밟혔어. 근데 그때부터 이제 껌은 조금씩 화나기 시작한 거야. 내 인생은 이게 아닌데, 내가 꿈꾼 인생은 이게 아닌데 인간들은 왜 자꾸 나를 밟지? 하면서 또 계속 밟히고 껌은 그때부터 항상 야 웅장한 일 아니야 뭐. 껌은 그때부터 항상 이게 아무튼 착해 이제 아니라고요. 인간들에게 복수를 꿈꿨어. 껌이 이 세상에 지배하는 날이 오면 자기도 인간들을 밟아주라. 제발 껌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게 해주세요. 어느 순간 진짜로 껌과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. 그래서 껌은 팔과 두 다리를 갖게 되고. 잠깐만. 왜? 너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 얻었는지 알겠다. 뭔데? 너 그 웹툰 걔랑 인간이랑 바뀌는 거에서 아이디어 얻었지? 아니야. 맞잖아.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내가 지어낸 얘기야. 아. 그 껌이랑 껌의 팔다리가 생기고 인간이 바닥에 붙은 거야? 응. 그러면서 껌이 웃으면서 인간을 딱 밟으면서 지나가. 하나 더 있어. 어떤 사람이 있었어. 근데 그 사람도 한강에 이렇게 걷고 있었어. 근데 한강 걸으면은 가끔씩 물고기 첨벙첨벙 튄 데가 있잖아. 그래서 물고기 첨벙첨벙 튀는 소리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어 물고기가 엄청 튀네? 이래가지고 근데 계속 첨벙첨벙첨벙첨벙 물고기 왜 이렇게 많이 튀지? 했더니 연어 뗀 거야? 한강에? 아니었어. 연어 뗀 거 아니었어. 거기서 귀신이 물에서 반쯤 이렇게 얼굴을 내민 채 이리 와 첨벙 이리 와 첨벙. 잠깐만. 첨벙. 잠깐만. 왜? 네가 첨벙 이랬는데 그럼 이리 와 첨벙 이리 와 첨벙 이렇게. 아니 빨리 가 뛰어가는 거 아니야? 귀신이 여러 명이었어 그러면. 그러면? 어. 귀신이 한 세 명이었어. 이리 와 첨벙 이리 와 첨벙 이리 와 첨벙 이래가지고 그 사람 안 가요 오늘 추워요. 그 사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. 그쵸? 응. 진짜 무서우셨죠? 오늘 진짜 굉장히 행복한 콘텐츠였어요. 진짜 요즘 들어서 이렇게 혼자 낄낄대면서 웃은 적이 많이 없거든. 근데 은희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웃음을 좀 되찾은 것 같아요. 진짜 무서운 얘기야. 괜히 센 척하면서 너 오늘 밤에 오줌 지려. 엄마 아빠랑 같이 잘 거잖아. 센 척이 아니라 진짜 난 쎄. 아.